있습니다. 인류는 전기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의 원료는 대부분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석탄화력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탄소화를 위해 RE100 재생에너지 1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 유행인 지금 석탄산업은 회색성장, 미래 없어지는 산업들입니다. 석탄산업은 식수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를 파탄내고 미래의 환경자원을 파괴하고 피자까지 부도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E100과 석탄 투자 중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꼭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할까요? 첫째, 석탄산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킵니다.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석탄을 캐기 위해 탄광을 설치하면 탄광이 있는 산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석탄값이 아주 싸기 때문에 전기값이 싸서 사람들이 전기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둘째, 석탄산업은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길입니다. 근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구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은 RE10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RE100을 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석탄 투자를 하면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대기업이 부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에게 석탄 투자를 일체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100%인 RE100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래에는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가 전기의 원료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이 이 행렬에 동참하게 되면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RE100으로 전환하게 되고 RE100을 하는 삼성의 주가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산업, 석탄화력발전 대신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발걸음을 돌려 더 높은 질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환경, 미래세대의 안전, 주가상승, 세계적인 기업을 모두 챙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길은 오직 하나, 재생에너지뿐입니다. 고맙습니다.